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음력 2월 영동 할머니 달이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을 드리고 음력 2월 달에는 영동제에서 영동제라는 건 용궁에 가서 제를 올리고 또 제를 올린 끝에 방생을 해드릴 거예요. 방생이란 의미는 본인들께 있는 나쁜 기운을 보내는 것도 되지만 이제 뭐 대수대명, 수명장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이제 애군액사를 보내면서 건강적으로도 좋아지는 거. 그리고 또 뭐 수험생들은 입시에 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에 대한 대가를 달라. 뭐 그리고 시험을 합격을 해달라.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왕님 전에 이렇게 빌어놓고, 방생도 하는 의미. 그리고 또, 제가 저번 영상에 호명했던 분들 말고도 모든 분들이 비는 끝에는 다 공이 있고 덕이 있기 때문에 소원 성취를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영동제 행사에 참여하셔도 무관합니다. 2월생 분들, 또 태어난 날짜, 일진이 2일생 분들, 그리고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아, 너는 공을 많이 들여야 돼. 너는 칠성의 자손이다. 옛날부터 우때에 빌던 애도 가중팔신이구나. 너는 신가물이 많구나. 뭐, 신의 기운이 많구나. 직성이 세구나. 자, 직성이 세고 신의 가물이 많은 분들은 그걸 내가 보물처럼 아끼고 있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풀고 살아야지 돼. 그렇다고 해서, 신가물이 조금 있다고 해서 다 신을 받는 건 아니에요. 풀어먹는 건다 방법이 여러 가지란 말이야. 저처럼, 방울부채 들고 무속인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렇게 무속인 집에 왕래를 하면서, 공을 들이면서 살아도 되는 분들, 그리고 또, 연예계 쪽으로 풀어먹는 방법도 있고요. 다 제가 아끼니까, 이 영동제에 참여를 하심으로써 뭔가 나한테 있는 그, 이제, 영동 할머니가 내려오셔서 인간들한테 있는 근심 걱정을 가져가신다. 벌의 벌전을 풀어준다. 칠성의 벌전도 풀어놓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명줄이 너무 짧아. 그럼 명도 잊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 이 행사에 꼭 참여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단체 행사를 준비할 때는 지금 시국이 힘든 것도 있지만 모든 여러분들께 똑같은 기회를 드리고 우리 모두 행복하고 잘 살자는 의미에서 이 단체 행사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빌고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를 그냥, 이름표 하나하나 올려서 비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전에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접수를 해주시면 일단 법당에 축원문을 올려놓고 그날부터 누구누구네 집 아무개, 이 자손들이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다. 영동 할머니, 할머니 2월 초하루에 내려오시는 길에 이 자손궁들 둘러보시고 올라가시는 길에는 이 자손들 근심 걱정들 싹 걷어주시고 벌의 벌점 풀어주셔서 간해진 중 편안하게 도와주십사 이정성 올립니다. 이렇게 묵묵히 하나하나 이름까지 호명하고 거주고생은 어디서 하며 이걸 다 설명을 드려야 돼요. 신령님도 누구누군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잘 알아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살님들이, 저희 무속인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예요. 제 자신의 영을 맑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도님들이나, 시영자손들, 제갓집들, 하나하나 묵묵히 지어주시고, 자꾸 신령님 전에 이름을 호명을 해드려야, 친근해지실 거 아니야. 그래야 더 이뻐해 주시고 더 챙겨 주실 거니까 그래서 기도정성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동제에 목만 짓는 게 아니라 법당에서도 기도정성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도 그냥 마음적으로도 아, 명화당 처녀보살 선생님이 열심히 빌어주고 있으니까 나도 아,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 갖고 계시면 그게 더 금상첨화, 뭔가 더큰 기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어디 점을 보러 가시면, 아, 너네 집에 뭐, 개부정이 들었어.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 누림부정, 비림부정.
회 같은 거, 생선 같은 거 드시면 안 되는 분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 그 개고, 멍멍 개고기 드시면 안 되는지 분명히 있거든. 제가 예전에도 손님을 보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 개고기 잘못 드셨다가 그분이, 살을 맞는 바람에, 불구가 되셨어. 그런 분도 있거든. 이건 이제, 그런, 그, 동토도 풀어야 되고, 개부정도 풀어내야 돼요. 사람이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 쉽게 얘기해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땅콩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으면 그게 탈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영동제를 함으로써 이런 부정도 낱낱이 풀어드릴 거예요. 따로 밖에다 상을 봐가지고 개부정 풀어내는 거, 누린부정, 비린부정 풀어내는 상을 따로 밖에다가 풀어서 이런 부정도 싹 풀어내고, 밖에서 일단 부정 풀어내고, 안방에 가서, 영동 할머니 상과 옷 마련하고, 용왕님전에 또 상을 마련해서 제를 올리고 나서, 바닷가로 나가서, 각각이 집집마다 가가호 방생을 또 식구별로 해드리겠습니다. 뭐든 우리가 누군가한테 내가 필요한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선물도 불필요한 선물을 받았을 땐 기분이 좋지가 않아.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정성을 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영동 할머니가 바라는 선물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네요. 그죠? 예, 바라는 선물이니까 받고 나면 기분이 좋으셔서 아무래도 각성바지 중생들 만백성 구제중생 해주실 거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믿습니다. 이 행사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또큰 금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우리가 장을 보고 또 물건을 사려면 다 돈이 들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무료로 못 해드린다는 점은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죄송한 생각이고요. 최소한의 금전으로 제가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시국에 이 정성 열심히 다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을 해서 영동 할머니전에 제 올리고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가호 소원 성취 이루는 일에 명화당 처녀보살이 앞장서서 신령님전에 열심히 기도 정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4년도 갑진년 대박나는 띠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4년 갑진년은 60년 만에 오는 청룡의 해이기도 하죠. 자, 갑진년 용띠해예요. 용은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권위, 권력, 그리고 왠지 모르게 신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12지신 중에 자축임묘진 다섯 번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용띠분들은 자신감 그리고 리더십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갑진년 용의 해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자신감이 넘쳐나고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갑진년 해운년에 대박나는 띠. 첫 번째로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쥐띠와 그리고 용띠, 이세 띠가 2024년도에는 삼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삼재에 해당이 되죠. 삼재라고 해서 뭐다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악삼재가 있으면 복삼재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원숭이띠 분들 2024년도 갑진년 해운년에는 복삼재에 해당이 됩니다. 승진운이 발복이 되고 또 관운 그리고 횡재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내가 여태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일에 해당이 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결과가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운이 발복이 되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업에 관한 부분은 확장을 하거나 그리고 계약서에 관한 부분이 많이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내가 막혀있던 금전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투자를 받거나 그리고 나간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운, 그리고 또한 뭐 막혀있던 금전 문이라고 하면 대출 부분에 관한 부분도 이제 남들에게 뭐 투자를 받는 것도 금전 문이 열리는 거고,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금전 문이 열린다. 그리고 이제 뭐 계약이 성사가 되면 아무래도 금전이 많이 들어올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는 부분, 네, 이런 것도 크게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들에게 나의 이름이 알려지는 부분, 그리고 내 재주를 많이 펼칠 수가 있고 능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움츠리시는 것보다 내 활동 영역을 넓히셔야 돼요. 그냥 나란 사람을 많이 알리셔야 내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나의 능력을 표출이 돼야지 나란 사람이 있다는 걸 남들이 알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2024년도 갑진년, 이 시간을 정말 값지게 보내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란 사람, 그리고 나의 재주를 본인이 정말 감추지 마시고 마음껏 표출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개미년에 힘들었던 만큼 2024년도는 원숭이띠 분들이 버텨왔기 때문에, 이겨냈기 때문에 그만큼 결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갑진년에는 원숭이띠 분들 노력하는 만큼 찾아낼 수가 있고 얻어낼 수 있다. 네. 그리고 내 혼자가 아닌, 나 혼자가 아닌 주위 사람들과 같이 협동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만큼 그게 두 배, 세 배까지 더 크게 나에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까지도 나한테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이 발복이 됩니다. 외롭지 않은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내 옆에서는 편들어주고 뒤에 가서 욕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내 마음,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이제 모일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한 해, 그리고 내 마음,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과 정말 뜻깊은 갑진년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닭띠분들. 자, 닭띠분들에게 2024년도란 어떤 의미일까?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재물을 곳간에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해다. 명예를 얻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분 상승. 신분 상승에 대한 건뭐 직급이 올라간다. 그리고 진급을 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말 내가 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정 생각하지도 않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것도 이제 신분 상승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미뤄뒀던 일들, 계획은 하긴 했었지만 이제 때가 되고 시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발걸음을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본인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고 정말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시작의 한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것은 이제 돈을 벌어도 새 나가는 돈이 많았다라고 하면 이제 2024년도부터는 금전을 벌어서 차곡차곡 곳간을 쌓아가고 문서로 발복이 되고, 문서 하나, 두 개, 세개 이렇게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닭띠분들의 운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근심 걱정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고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는 2024년도 갑진년 해운년이 다가왔습니다. 재물운이 상승이 되고 문서운이 상승이 되니까 닭띠분들께서는 미루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귀인 발복,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인연에는 악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악연이 아닌 귀인들이 발복이 되니까 내 편들어주고 내 마음 헤아려주고 나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기니까, 그리고 또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정답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는 판단이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진급, 예, 승진, 그리고 취업 성불, 합격 성불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신분 상승에는 결혼 성불도 포함이 되겠죠. 단 이제 닭띠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넘쳐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비우고 있으면 채워지는 게더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닭띠분들 욕심내지 말고 주위 사람들 더 챙기고 가까운 곳에부터 더 소중함을 잃지 마시고 내 기쁨은 여러 주위 사람들과 같이 나누다 보시면 이 기쁨은 두 배, 세 배로 여러분들께 돌아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내면은 정말 여리고 정이 많으신데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쟤는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지?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본질을 잊어버리시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잃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는 기쁨도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존중받고 또 박수도 받고 그 기쁨을 두 배, 세배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2024년도 갑진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호랑이띠 분들. 호랑이띠 이제 입춘은 절기상 제일 첫 번째 계절이죠. 입춘이 오면 봄이 시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입춘이 시작이 됐을 때그 기준의 첫 번째, 예, 그 상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띠 분들은 가만히 있어서 뭔가 취득을 한다기보단 움직여서 널려 있는, 여기저기 막 널려 있는 돈을 쟁취해야 되는 그런 띠에 해당이 됩니다. 2024년도 갑진년에는 호랑이띠 분들 귀인도 찾아오고 재물복도 이제 발복이 되고 문서운도 발복이 되니까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호랑이띠 분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만복을 많이 많이 끌어당겨서 찾아 드셔야 됩니다. 밥상 차려드렸는데 숟가락 젓가락질 안 하시고 나 먹여주세요 이거 안 되고요. 부지런히 맛있는 밥 씻기 전에 드셔야 남들보다 뒤처지지 아니하고 내거다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다 보면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띠 분들에게는 2024년도 갑진년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만 타시면 정말 내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아, 정말 내가 2024년도를 뜻깊게 보냈기에 내가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람된 마음으로 계속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성실한 마음, 그리고 재주, 능력,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써먹으세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해도 충분히 그더 이상 더 많이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때는 노력을 해도, 아, 왜 나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을 못 받을까? 이런 이제 항상 그런 근심이 있었겠지만 2024년도에는 조금만 노력을 해도 윗상사가 알아보고 또 동료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 또 학업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취업 성불이나 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관운도 크게 발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안 된다.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난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1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호랑이띠 분들은 2024년도 갑진년 성취한다, 결실을 맺는다, 분명히 성립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 무조건 다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운도 맞이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우리 집문 앞에 운은 들어와 있지만 그 문을 열어야지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운을 받아들일 그럴 이제 구상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호랑이띠 분들은 이제 입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2024년도 갑진년 정말 대박의 기운을 네, 꼭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일 미루지 마시고 서둘러서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고요. 또 급하다고 해서 너무 막 서둘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을 이제 제대로 하나하나씩
정해놓고 1부터 10까지 네, 빈틈없이 잘 추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일적인 부분에서 선택하실 때 너무 이제 겉보기에만 치중을 하지 마시고 돈만 쫓아가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돈돈돈 하면 돈이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와 실을 잘 가리셔야 됩니다.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말 속이 비었는지 그걸 잘 판단을 하시면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갑진년 한 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24년도 호랑이띠, 원숭이띠, 닭띠 이외에도 모든 분들이 다 대박이 나실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요세 띠가 대박띠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띠 외에도 더 좋은 띠도 또 물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2024년도 원하시는 일들, 소구소원들 다 이루어지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 전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 며칠 전에 강원도 오대산에 기도를 다녀왔습니다. 명기석이 듬뿍 받아서 왔으니까 여러분들께도 골고루 나눠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겨울이라 춥고 봄이라 뭐 이제 따뜻해지고 이제 사계절이 있긴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굳은 날도 있고 해가 뜨는 날도 있겠지만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우리네 인생도 화창한 그런 이제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늘 화이팅 하시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 가중 80마다 편해지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영동 할머니께 이제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집집마다 소구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할머니전에 기도 발언, 용궁제 합동제를 올려드리고요. 또 방생까지 올리는 기도를 진행을 합니다. 영동 할머니께 올리는 기도는 이제 2월 초하루가 되면 천상에서 할머니가 내려오실 적에, 우리 자손들은 도대체 어떻게 잘 살고 있나 집집마다 다 둘러보시고 집안의 가족이 화목한지, 가정에 뭐 근심 걱정이 없는지 두루두루 살피시고, 그렇다고 아무네 집안이나 다 도와줄 순 없습니다. 할머니 전에 소원을 빌어놓고, 우리 자손들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의 가족들 어떻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발언 드리고, 또 용궁에 가게 되면, 물할머니, 물할아버지, 물에도 용룡자 장군님, 물에도 동자선녀 애기씨, 이렇게 용왕님 전에도 빌어놓고 하시다 보면 이 소원들이 모아지고 또 할머니 전에 이 소원이 전해지고 하면 집집에 다 원하는 소원들이 하루빨리 이뤄지는데 큰 보탬이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할머니께서 2월 초하루 날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셨다가 금음날 올라가시는데 그 길에 이 세상 이제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에 불필요한 애군액살들, 뭐 부정들 낱낱이 다 걷어서 올라가십니다. 그러고 나면 그 소구소원들을 빌었던 그 가중 팔신들의 집집마다 사람들한테 있던 소원들을 이루는데 나쁜 게 걷어지고 애군액살이 걷어졌다라고 하면 더 빨라지겠죠. 아무래도 더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원들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자손에 관한 소원, 학업 성취, 그리고 또 명이어 주세요. 몸수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뭐몇 번이고 이제 뭐 매년마다 돌아오는 것 중에 수능에 관한 소원도 있겠죠. 이번 올해 계면연에 또 수능을 보시는 학생을 가진 부모님들 전에서는 영동 할머니 전에 또 용왕님 전에 이번 좋은 기회를 또 참여를 하셔서 소원을 빌어보시면 물론 사람이 노력할 건 노력을 하고 또 신령님 전에서 굽어 살피셔서 또 관운도 발복시켜주고 학생 마음 안정시켜서 흐린 정신 걷어놓고 이러다 보면 시험 공부를 한다고 앉아 있으면 정신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신명에서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금전재수, 금전소원, 뭐 영업성불,
또 요즘은 매매가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도 많죠. 그러면 명화당 처녀보살이 앞서서 이렇게 기도 발언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대전시 중구 산성동 몇 번지에 거주 거생 하옵시는 뭐 무오생 섣달 스무날 누구누구입니다. 영동 할머니 전에 비나이다. 용왕님 전에 비나이다. 이제 그 대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제 몫을 잡아서 법사님 전에서도 기도를 올리시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방생을 하면서 축원 축사도 또 올려드릴 거예요. 이러면 마음이 분명히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전에서 영동 할머니가 천상으로 올라가실 때이 소원 보따리도 가지고 올라가셔서 예, 이 소원이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또 천상에서 기도 발언을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노력할 건 노력을 하시고 천지신명님 또 할머니 용왕님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 하루빨리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을 예, 분명히 발복을 시켜서 소구 소원들 이루는데 큰 도움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인데도 어떤 누구에게는 정말 이루기 어려운 또 소원일 수도 있어요. 시집 장가를 가서 어느 집안 애들은 막 순풍순풍 애도 잘 낳는데 우리 집 자손들은 왜 이렇게 손이 귀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합동연궁제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자손 점주에 관한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특정적으로 정해놓고 이 기도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누구나 소원이 있다라고 하시면 2월달은 조상님 전에 빌고 영동 할머니한테 빌고 용궁님 전에 용왕님 전에 빌어놓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1년 12달 살아가시는데 앞길 막히는 거 없이 술술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달이고 도움이 되는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된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용궁제만 올리는 게 아니고 방생기도까지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음력 2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계묘년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고수도 없어야 되고 또 몸으로 치는 운 있다고 하면 이 방생 고기로 받으시고 몸으로 치는 운을 막아달라. 예, 이렇게 이제 용왕님 전에 또 빌어놓고 하시면 몸수로 치는 운이 다가오더라도 뼈가 부러질 거 삐끔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올해 뭐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긴 시간 지병을 앓고 계시거나 어떤 특정한 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우울증 증상이나 정신적인 장애 그리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방생 기도를 하시면 좋고요. 또 점을 보시거나 아니면 철학적으로도 뭐 칠성줄이 강하다, 공줄을 많이 빌어라, 그리고 용궁줄이 세다, 조상줄이 세다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었거나 또 이름을 팔아 올리세요. 시영 엄마가 있어야 되는 자손입니다. 이 자손은 항상 누군가가 빌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용왕님 전에 빌어놓고 영동 할머니께 빌어놓고 좋은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는 공덕 끝에는 쇠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선으로 빌어도 그 덕은 무궁무진할 수가 있어요. 단 용궁에 가면 떡을 사더라도 다 이제 기도법이 틀리거든요. 용궁 할머니 전에 가면 백설기, 그리고 뭐 콩설기, 그리고 동자선녀 애기씨가 있으니까 무지개떡, 뭐 절편 이렇게 이제 하얀 떡이 잘 받으세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할머니 옷도 해드릴 거고 몫을 딱딱 지어서 하고 또 집집마다 합동제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 아, 합동제인데 다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명칭을 합동제로 지었을 뿐이지 집집마다 다 사주를 넣고 사주단지를 넣고 축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또 소지도 한장한 장씩 다 올려드릴 거예요. 소지를 올리면서도 그 집이 잘 풀릴 건지 올해 소원을 빨리 이루실 건지 이 집이 얼만큼 지금 힘든 건지 예, 그런 걸다그 소지 한 장에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촛불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떤 집은 꽃이 또 활짝 피거든요. 이것도 다 신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력 끝에
열심히 기도전진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신기하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신다라고 하면 명화당 처녀보살이 최선을 다해서 2월 영동 할머니 달 맞이하여서 영동 할머니전에 옷이랑 또 맛있는 음식, 떡 마련해서 올려드리고 또 용왕님전에 과일이면 삼색 과일, 그리고 떡, 그리고 술도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집집마다 목지어서 촛불 발언에 옥수 발언 드려놓고, 그리고 소지종에 올려서 과연 개묘년 한해 소원들 이루고 또 마무리 잘하게 잘 살펴달라고 신령님 전에 열심히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각그 장소에 참여하실 분들은 자차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대전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제 약속을 해서 방법을 따로 일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이런 그 합동제를 진행하면서 같이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참여는 못하시더라도 응원의 메시지와 그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온 시간 동안 명화당 처녀보살도 참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뜻깊은 시간을 보낸 만큼 여러분들께 돌려줄 수 있는, 네, 신령님전에서 여러분들 만복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소원들 하루빨리 이뤄달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항상 열심히 신령님전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가오 운수 대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